아니, 흑백 요리사분들의 밀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아, 진짜. 돌쇠 같긴 한데. 어? 안녕하세요. 홍콩! 홍사운드입니다. 장안의 화제였던 흑백 요리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아니, 흑백 요리사분들의 밀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자, 우선 첫 번째는 유산슬 덮밥입니다. 소고기 가지 솥밥. 요것도 맛있다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지 라자냐. 요거 하나만 해도 집안이 레스토랑으로 바뀐다고 해서 과연 그럴지. 그리고 트러플 크림 요끼. 요거 하나면 이제 집에서 초이닷 경험할 수 있나요? 모듬 나물면입니다. 면에다가 나물을 비벼먹는 면이래요. 그래서 왠지 부모님들 취향 저격일 것 같아서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아,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맛이 제일 섬세할 것 같은 모듬 나물면부터 끓여볼게요. 유기농 밀과 국산 통밀을 자가재면하고 자연의 향을 가득 담은 나물을 조화롭게 담았습니다.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와, 진짜 고소해요, 냄새가. 소금은 일단은 안 뿌리고 그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간을 추가하겠습니다. 나물 듬뿍 집어서. 이 나물무침이랑 면이랑 되게 부드럽게 조화가 되면서 뭔가 되게 힐링되는 느낌? 먹으면서 되게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소금도 뿌려봐야 되겠다. 확실히 소금이 맛소금이 아니라 그냥 소금이라서 되게 자연스러운 짠맛이 추가가 되네요. 요것도 되게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듬나물에 있는 은은한 간과 함께 면의 향과 이런 버섯의 식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더 좋네요.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오셰득 셰프님의 소고기 가지 솥밥 먹어볼게요. 요거 이렇게 살짝 열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냄새 맡자마자 침샘 촥 터졌어요. 제가 평소에 가지를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어떻게 다가올지. 맛있는데요? 살짝 매콤한 향도 나면서 가지의 맛도 나면서 뭔가 복합적인 향들이 쫙 느껴져서 좋은데요? 그래서 소고기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게 잘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맛있다. 여보님 먹어볼래요? 맛있지? 뜨거워. 미안. 아, 진짜 그 정도로 뜨거워? 큰 가지 안에 촉촉한 무늬 진짜 개뜨거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약간 중식의 한식이랑 중간쯤 같은 느낌으로 느껴진다. 약간 중식 느껴진다. 같은 느낌 나지, 그치? 종종 생각날 맛이야, 이거. 가지 안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자, 다음은 정지선 셰프님의 유산슬 덮밥 먹어볼게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6분. 냄새는 일단 좋은데? 아, 뜨거워. 일단 후기 중에 너무 짜다는 얘기가 종종 있었거든요. 우선 제가 오늘 받은 건 간이 딱 맞네요. 그리고 새우랑 고기랑 오징어, 버섯 이런 채소들이 간간이 있어서 한두 숟갈마다 하나씩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오징어랑 버섯도 이렇게 있고요. 아, 너무 맛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 괜찮네. 유산슬 덮밥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으면 먹는 딱 그 정도 느낌? 자, 다음은 트러플 요끼 먹어볼게요. 아, 트러플 오일의 향이 풍부하게 나고 있고요. 와, 이 뇨끼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한데요?
아 진짜 맛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막 파스타를 만 원 넘는 거를 사서 막 제품을 먹기에는 약간 돈 아까운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뇨끼는 조금은 특별한 요리를 해먹는 그런 느낌까지 드니까 트러플 향에 불호가 없다면 누가 먹어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림의 트러플 뇨끼입니다. 아 참 그리고 매운맛이 전혀 없어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아요. 그냥 너무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라자냐. 자 요거는 전자레인지 방법도 있는데 제가 그 후기를 보다 보니까 전자레인지에서 한 7, 8분 조리를 해서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에어프라이어에서 한 1, 2분 정도 치즈만 딱 녹여주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비주얼을 제대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옮기던 과정 중에 이렇게 무너져버렸어요. 자 그럼 이번 라자냐는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아 진짜 약간 돌쇠 같긴 한데 일단 냄새 가만히 있어. 어? 가지 냄새가 나는데 영화미가 뭐 소독사과도 뜯고 이게 뭐야? 여보 응? 아까 복수한 거야 혹시? 아니 아, 영화미가 같은데 컨셉을 유지해야 되잖아. 아니 시켜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내가 보여줄게. 응. 평생 이렇게 해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 그 왜 그런지 알아? 어? 가지 라자냐를 안 먹었잖아 우리가. 아 진짜 자 아 그 믿어 맛있는데 난 가지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까 음식은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를 것 같아. 일단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도 옆에서 한 입 먹어볼까 했는데 어? 맛있네? 이럴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라자냐를 좋아하는 사람이 골랐다가 어? 가지가 생각보다 티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단 말이야. 나는 그렇구나. 가지를 좋아해서 괜찮은데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좀 그 느끼는 가지의 그 질감이 잘 느껴진다. 그래 그럼 나는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자기 평가에 공감합니다. 가지를 뺀 라자냐도 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소스는 진짜 맛있다. 아니 소스도 맛있고 라자냐 자체도 엄청 맛있다니까. 예, 식감도 괜찮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마켓컬리에서 흑백 요리사님들의 밀키트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다 괜찮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 중에서 조만간에 빠르게 다시 재주문할 음식 첫 번째는 최현석의 초이닷 트러플 크림 뇨끼입니다. 요거는 저희 애들 해주면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바로 다시 하나 주문해 놓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오세득 셰프의 소고기 가지 솥밥 도시락입니다. 아 요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서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편하게 요런 수준의 맛을 이 가격에 즐길 수 있다면 오 그거는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한두 개씩 놓고 있다가 먹으면은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어떤 게 먹고 싶으셨나요? 기본적인 맛은 모두 보장하니까 궁금하거나 드시고 싶었던 게 있으셨다면 한 번씩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뒤로 가기 누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홍바!